늘 법도로 삼는다. 하늘 천지 아래 만사는 공평하다. 무의 극지에 도달하여 가득 찬 꽃향기에 취하고 차가운 칼 한 장으로 천하를 정복한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리요? 무엇 때문에 고민일까? 마음의 평정으로 몸이 편해진다. 사람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하늘을 도로. 사람은 차갑고 달빛은 서술처럼 날카롭다. 용은 찬 연못에서 울고, 검은 함에서 마음껏 노래한다.
뜻장이 형사 타타주가 큰 생일잔치를 열었다는데 다들 거기로 가는 게요? 어? 그럼 운타주는 강호의 평판이 좋소? 우리 형님은 형제에게 심장까지 내줄 정도로 호방하다네. 자네 같은 무명인사들도 좋은 술과 음식으로 접대해 줄게야. 강호에 막 발을 들였으니 견식도 쌓을 겸 현사 타러 가보는 게 좋겠다. 시신이 싸늘하게 식었고 죽은 뒤 시간이 꽤 지난 모양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곳은 위험하니 서둘러 상처를 치료해야겠다. 누군가 금창약을 챙긴 걸로 기억하는데. 여보세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가 날 좀 도와줘요! 누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어. 어서 가보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용기가 있네? 일단 호신용으로 들고 가야겠다. 쓸데없이 참견하는 거. 야! 용기를 조심해! 감사합니다. 잘 보고 배워. 네가 질질 끌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꼴을 당했겠어? 네네네. 난 난기훈이고 여긴 공룡현이야. 구해줘서 고마워서요. 그 차림으론 불편할 텐데 이 옷을 선물로 줄게. 갈아입고 우리와 같이 싸워보자. 누가 현사타에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까? 그 사람은 바로 웅장망의 큰일이야. 황룡사주 김도사야. 유혈한 인간은 승리를 축하한다는 핑계로 여길 습격했지. 조방의 황림타타주 김도차. 못 믿겠어? 자, 황림타로 가자. 조방의 황림타타주 김도차. 못 믿겠어? 자, 황림타로. 기훈, 좀 천천히 가. 젊은 나이에 관계도 없는 사람들 뛰어들 이야기도 좀. 일단 철수하자. 배가 떠난다! 그만 싸워!
깨어났구려. 자네를 화산에 데려다 주라고 돈을 지불했네. 자네 아직도 아픈가? 화산인가? 저들이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군. 사제 경솔하지 말게. 무례해 보일 수도 있네. 사형은 사람이 좋아 탈입니다. 제가 화산의 현판을 태워...